최충경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한전과 금친 협력사가 같이 참여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 금친 지금 금친사 지원께서 다니실 때 주로 다재 또 모의 많이 다니시는데 직장 여성들이 아버님께 전달이나 출산을 할 때 어떤 부류의 사업식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우리 여성들의 어떤 보호 활동이 된다면 꼭목 발목을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적이 좋으신 분들한테는 뭐 특별한 포상도 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기회에 이렇게 해서 많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협약을 계기로 해서 그런 조금의 관심을 좀 가지고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했을 때는 112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 현장에 나가가지고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관심만 좀 가진다면 오늘 협약을 하고 하는 이유는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여성분들 일을 하시면서 또 불치게 얘기치 못한 그런 피해를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조심하시고 그런 게 있거나 위험요소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여기 있는 생활 안전 과정을 위해서로 하여 신속 대응팀을 운영, 순찰 활동 강화 또는 현장 직원으로서 무한한 이렇게 감동과 영광이 있습니다. 예, 세 분 대표님께서는 카페에 오셔서 저희 공기업 한전으로서 한전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들의 안전한 사회 보장을 위해서 오늘 북부경찰서와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평소 하고 있던 현장 검침이라든가 3개 기관이 합쳐서 MOU도 맺고 앞으로 협동함으로써 이 북구 관내가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모델로 해가지고 잘 되면은 관내 지사까지 한번 확대할 예정이 있고 일단 이 사업이 먼저 잘 되고 그 결과를 보고 좋으면 타 지사까지 전파해가지고 많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여성 강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서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여성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회입니다. 사회 안전망 구축이 아주 긴요한 시기에 자발적으로 한국전력공사, 전기검침원 등 현장 직원과 함께하는 여성 안전순찰대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점검 중에 범죄나 응급환자 등으로부터 여보호 여성이나 정신질환자 등 유해를 가할 우려자와 치약개소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112에 신고하고 합동순찰이나 캠페인도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식을 계기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범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범죄 분위기 사전 차단 등 대여성 범죄 예방에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